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A-50 조기 경보기와 일류신 22 지휘 항공기 등 두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2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획기적인 성과를 올린 셈인데요. 러시아에서도 대당 4,500억 원에 이르는 A-50 정찰기가 격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국의 방공망을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14일에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는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공군이 아조프해 상공에서 러시아의 A-50 항공기와 일류신 22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우크라이나군의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도 해당 내용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전쟁은 수비참호와 포격의 소모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격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선 이번 격추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거둔 최고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A-50기는 최대 650km 거리밖에 공중타깃을 탐지할 수 있는 대형 레이더를 갖춘 조기 경보 및 통제용 항공기입니다. 러시아 항공 정찰 능력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15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고 항공기의 가격은 약 3억 3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항공기가 격추된 건 러시아 입장에서 큰 손실일 수밖에 없죠. 러시아 내에선 자국의 방공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 채널인 파이터 바머는 이번 A-50 항공기 손실과 우크라이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러시아의 방공망이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반드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앞으로 항공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7일 X에 이번 격침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격침이 앞으로 러시아의 항공기 사용을 제한하고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상공 탐지 임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러시아는 항공기의 작전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 같다. A-50은 러시아의 공중 감시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 현대 군용기 목록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기 전에는 15대의 A-50기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